법안을 만들어 놓고도 대표 발의위원을 모정해 표류 중인 중부내륙특별법 개정안이 여야 공동발의로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박덕흠, 이현희 의원이 함께 맡기로 하면서 민주당의 당내 협의만 남겨둔 상태인데요. 특별법 혜택을 받는 8개 시도도 협의체를 출범시키고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했습니다. 정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핵심 특례가 대거 빠지면서 무늬만 특별법으로 불리는 중부내륙특별법은 법 제정 직후부터 전부 개정이 추진됐습니다. 여당 의원 2명이 경쟁하듯 대표 발의 의사를 밝혔는데 이 중 이종배 의원이 충청북 도안과 상당한 차이가 있는 자체 개정안을 따로 내면서 상황이 꼬였습니다. 100개 조항으로 만든 충청북 도안을 별도로 내야 할지 또 누가 어떤 방식으로 발의할지 충청북도가 고민에 빠진 겁니다. 연내 국회 통과의 마지노선인 10월을 딱 일주일 남기고 여야 공동 발의가 돌파구로 등장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선 박덕흠 의원이 동의했고 민주당에선 이현희 의원이 공동 대표 발의에 나서달라는 충청북도의 요청을 잠정 수용한 겁니다. 이 개정안은 다음 주 발의될 예정. 이 의원은 법 개정은 필요하다며 나머지 충북 민주당 의원들의 동의를 전제로 국회 통과를 위해 여당과의 공동 발의가 필요하다면 같이 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야당이라고 해서 지역 발전을 위한 법을 반대할 이유는 없고요. 실효적으로 청주와 충북 발전에 필요한 그 법 내용들을 담아서 개정하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야당도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수혜 지역인 중부내륙 8개 시도 27개 시군구는 협의체를 출범하고 개정안의 국회 통과와 정부 협조를 요구하는 공동 건의문을 채택했습니다. 김영환 충북지사가 초대 의장을 맡아 법 개정과 내년 3월까지 행정안전부에 제출할 중부내륙 연계발전지역 발전 종합계획을 총괄하기로 했습니다. 8개 시도와 28개 시군에 관련된 정치인들, 특히 여야 의원들이 힘을 모아서 이 법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또 정부를 설득할 수 있도록. 개정안의 여야 공동대표 발의 여부는 이번 주말 열리는 충북 민주당 의원 간담회 이후 확정될 예정. 다만 환경 영향평가 면제 등 일부 조항에 대해 의원 간 이견이 있는 걸로 전해져 조율 여부에 따라 판가름 나게 됩니다. MBC 뉴스 정재영입니다.